XRP 리플과 비트코인이 미국 부채 폭탄에 이용될 수도 있다라는 이 시리즈로 지금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이란다. 관련된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썸네일 보시면 자, 조금 아까 제가 동영상으로 올렸습니다. XRP 리플 공동 창업자, 그리고 XRP 리플 세계 단일 통화. 주당 1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주당 1,300만 원까지 가겠다는 그런 음모론을 믿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XRP 리플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요. 맥케일러, 크리스 라센, 데이비드 시거츠. 자, 이놈들은 내가 보기에는 사기꾼 아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바로 브래드 갈링 하우스. 이놈은 천성이 사기꾼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놈은 천성이 사기꾼이다. 자, 그러면 내가 왜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천성이 사기꾼이고 이게 리플이 최악의 스캔 코인이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종말,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가?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자, 비트코인 종말. 이렇게 놓고 보시면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안 듣는데, 자, 미국 부채 폭탄 소각에 비트코인과 XRP 리플이 여기에 섞여져 있다, 이게. 자, 이렇게 일이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은 정말로 미국이 이 박형철의 새로운 W는 무엇인가? 저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W는 바로 코인입니다.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정말 새로운 W가 만들어질 거냐? 이 중대한 갈림길이 있는데요. 이 갈림길에 거대한 금융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 그걸 움직이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여기 포스트 제목에다가 뭐라고 적었냐. 앞서, 이야기했듯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자, XRP 리플 만 달러의 공동 창업자. 자, 얘가 아니다, 이게. XRP 리플의 실질적인 공동 창업자.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뿐이지,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뿐이지, 여기 뒤에 거대한 금융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좋게 끝나면 다행인데, 그러면 리플을 투자하거나 비트코인을 투자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텐데, 이게 제가 최악의 경우의 수를 사람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서 10억을 넘어서 100억을 넘어서 1000억이 갈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안본 사람들 제가 1000억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비트코인이 천억을 갈 것이냐, 여기. 제가 썸네일 아무 생각 없이 안 적어요. 저는 재단의 대표입니다. 재단의 대표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의 필드에 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떼돈을 벌고 빠져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떼돈을 벌 때까지 홀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트코인 주당 1억 불의 비밀이 있잖아요. 여기 1억 불의 비밀. 실현 가능한 금액, 불가능한 금액 아니다라고 제가 썸네일 여기다가 적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끝날 건지, 이렇게 끝나서 미국 달러 부채 폭탄으로 끝날 건지는 세월이 지나간 부분은 안다니까. 그러니까 제 방송을 들으시라고. 그때 가서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오면 저는 다 빠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맺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 재방송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추적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브래드 갈링 하우스 이 새끼가 천생 사기꾼이고 이 어마어마한 금융 조직 바로 뒤에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 CEO를 이 자리에다가 앉힌 놈들이 바로 거대한 금융 세력인데 이 거대한 금융 세력이 꿈꾸는 세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추적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살아온 과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하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하고도 관여가 되어 있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 동영상을 들어가서 보시면 어제 제가 동영상에 어떤 동영상을 올렸나? 바로 이거예요. 자, 바로 이거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마지막 한수 외환위기. 자, 여기하고 여기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 다 짜여진 갑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리플하고도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놈들을 지금 추적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영상입니다. 자, 드라마 봐야지. 뭡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이건 실화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로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를 타이틀로 CEO로 앉히면서 거대한 금융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그때 당시에 돈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리플 애들 말대로 존나게 사잖아요. 리플 존나게 사죠. 그리고 현물 ETF 승인 나가지고 지금 돈좀 있다는 사람들 거기다가 쏟아붓고 있죠. 자, 쏟아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삽니다. 이거를 다 인마이슈킹 하는 작업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끝날지. 자, 그러면 결국은 작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쳐야죠.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먹고 빠지시려면 제 방송을 끝까지 들으셔야 되고,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맺고 제 방송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다 빠져나오게끔 해드리게 될 겁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만드세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뽑아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눈물을 뽑아먹은 장본인들이 바로 지금 비트코인과 리플을 지금 움직여서 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피눈물을 뽑아먹는 작업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떼돈을 벌어줄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여자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 여자처럼 패가망신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방송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하지만 욕망은 언제나 놓쳐버린 상실감의 편이다. 자, 여기 나오죠.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자, 그때 당시에 닷컴버블로 인해서 그 종목입니다. 40만 원까지 올라간 종목. 자, 이렇게 해서 이 거대한 금융 세력들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를 내세워서 CEO로 앉히고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상장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상장 종목을 상장 폐지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돈을 싹쓸이 해먹었어요. 그게 수십 년전 일입니다. 그 장본인이 지금 리플이에요. 자, 방송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일째 3종과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신규 개점한 마트 네 곳에 대해 실사를 계획 중입니다. 다음 주 어떠십니까, 대표님? 미쳐버리는 거죠, 이 여자가?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뒤엔 작전 세력이 있어요. 작전 세력? 예. 30만 원까지 비행기를 띄운다는데 기체 결함 있는 비행기가 언제 추락할지 누가 알겠어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겠지만. 더 가기는 한단 말이지? 자, 거대한 금융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자, 여기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대한 금융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명심하세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꼴을 안 당하시려면 제 이야기 명심하세요. 거대한 금융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여러분들의 재산을 그냥 그렇게 벌어줄 것 같습니까? 분명히 판은 크게 벌릴 겁니다. 그 대신 빠져나올 때 빠져나오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금융시장에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달 백화점 입점 업체들 결제 대금이 얼마죠? 1,400억입니다. 어음으로 돌려요. 예? 1,400억.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에 투자할 겁니다. 아, 대표님, 그건 저 백화점... 내가 수년 백화점이고! 수년 백화점이 나야! 1,400억. 전부 투자해. 자, 여러분들이 이 꼴 안 나신다는 보장 없습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제 리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제드 맥케일럽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 계속 추적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랩스, 자 제드 맥케일럽입니다. 조이스 김과 심플 하니를 인수해서 이 둘이서 공동 창업을 한 게 바로 스텔라 루멘입니다. 자, 스텔라 루멘이에요. 자, 리플은 영리 목적으로 중앙 집권으로 나가고 스텔라 루멘은 비영리 탈중앙화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제드 맥케일럽은 생각이 따로 가 있는 사람입니다. 중간에서 끼어 있는 애가 바로 이 크리스 라센이에요. 이 크리스 라센이 양쪽 애들 두 명을 거대한 금융 세력 거대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거대한 금융 세력들을 양쪽에서 견제하고 조율하는 역할이 바로 크리스 라센입니다. 크리스 라센이 지금 회장직 맡고 있죠. 얘는 거대한 금융 세력한테 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친구예요. 그렇게 해서 양쪽 애를 갖다가 얘네들을 전부 다 스카웃을 하고 그리고 리플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천성 사기꾼인 이 브래드 하우스,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를 영입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대충 여러분들이 아, 리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 모든 판이 이 비트코인 사기판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자, 이 비트코인 세상, 이 블록체인 세상, 자, 우리가 은행 송금 시스템, 이 시스템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다? 자, 그러면 이 거대한 글로벌 세상이 원하는 이 엄청난 세상이 지금 도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판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리플과 스텔라 루멘 어떤 코인이 투자가 유리할까? 자, 여기 보시면 데이비드 시오츠는 리플 기술 책임자인데 말투와 외모 등이 천상 개발자 맞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사람을 무진장 신뢰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친구를 무진장 신뢰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중간에서 양쪽의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장 자리 앉힌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사람들을 이 세 사람을 다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제드 맥케일럽이
꿈꾸는 세상은 뭐고, 그리고 리플이 꿈꾸는 세상은 뭐고,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이 거대한 금융 세력은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3편 오늘 마지막 동영상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에 3편으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